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 얘기를 해줘야겠다. 쌤은 정시로 대학 갔거든? 나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알지? 나 어디 나왔어? 장난 아니야. 나 정시로 갔어. 정시로 서울대 가려면 몇개 틀려야 되냐면 5개 미만으로 틀려야 되는데 너희들이랑 같지 않았어. 선생님 땐 사탑이 4개였어. 너희들 몇개 봐, 사탑. 그래, 그거 내 앞에서 징징대면 안 돼. 지금 4개 봤어. 근데 절대평가가 없었어, 우리 때는. 다 치고받고 상대평가였는데. 쌤이 외고를 나왔어. 외고를 나왔는데, 외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외고. 지금은 외고에 문과밖에 없지. 너 조금 괜찮은데, 선생님 외고 때는 이과랑 같이 있어서 내신 경쟁을 이과 애들이랑 같이 해야 됐었어. 저 고등학교 처음 1학년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솔직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갔거든? 근데 첫 번째 중간고사 봤는데 전교 100등권 밖으로 떨어진 거야. 그거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열나게 했었거든, 공부를. 근데 어떤 환경이었냐면 나보다 너무너무 잘하는 애들하고 레벨우가 한참 차이 나는 애들하고 경쟁을 했어야 됐던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습을 하는데 내 짝꿍이 남자애였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걔가 팔짱을 끼고 공부하는 거야. 쓰지를 않고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 아, 얘보다는 내가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공부 안 하는 것 같았거든. 근데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그 남자애가 전국 5등을 하더라고. 전교 5등이 아니야. 전국 5등을 해서 막 경기도 표창장을 받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걔는 물리 2까지 다 떼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예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애들하고 내가 경쟁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고 1, 2 때까지는 정말 남하고 나를 계속 하루하루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서 너무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자습을 해도 내 앞에 앉은 쟤는 나보다 얼마나 잘할까? 내 대각선인 쟤는 되게 열심히 해 보이는데 나보다 얼마나 잘할까? 늘그 생각에 너무 힘들었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선생님 수능 날은 잘 기억이 안 나도 고3 자습 첫날은 기억이 나. 그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딱이 말을 해주는데 내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이었어. 뭐라고 하셨냐면은 되게 상투적인 말이긴 한데 남하고 너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만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라. 그럼 너희들은 다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내가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만 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30분 책더 보고 단어 10개 더 외우고 모의고사 한 세트 더 풀고 그렇게 나아가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아, 그래. 나하고 나만 경쟁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날 선생님 뭘 했냐면 아, 그래.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자습 첫날 선생님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 뭘 했냐면 집에서 가장 두꺼운 소설책을 골랐어요. 지금 기억하기로 그 소설책 이름이 크라바트라는 소설인데 혹시 읽어본 친구 있어? 더럽게 재미없어. 자, 독일 소설인데 독일 소설인가 그런데 그게 한 600, 700페이지 됐나 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나도 안 일어나고 이 소설을 완독해낼 수 있다면 나는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이 결심이 됐어. 그래서 자습 첫날 여기 앞에 맨 앞에 이제 문과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소설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야. 쉬는 시간에 애들이 뭐 찾아오겠지. 친구들이 와서 야 놀자. 야너 뭐해? 뭐 그러면 나 소설 읽어야 되거든. 건드리지 말아줄래? 재수없게. 그렇게 하면서 읽어봤어. 근데 하더라고 내가. 소설을 10시간 정도 앉아서 내가 읽을 수 있을까? 그 600페이지를 내가 읽더라고. 그 다음날부터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더라. 하루를 했으니까 다음날도 좀 앉아있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쭉 나아갔던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앉아있는 거야. 진짜 어렵습니다. 앞으로 322일 동안 하루 10시간, 13시간을 앉아서 버텨야 되는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해봐서 알아.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자습하는 자습관에 많이 놀러가는 편이거든. 왜냐면은 자습관 가면은 내 옛 생각이 나요. 자습관 가면 어때? 조용하죠. 애들이 쫙 앉아서 다 공부하고 있죠. 겉으로는 태연하지. 근데 나는 너희들 심리를 다 잘 알아. 내가 해봤거든. 속으로는 진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루 몇 번씩 엉덩이 틀서 관둘까? 여기에서 그만할까? 러셀 그만둘까? 요 생각하고 있어. 그러한 순간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순간순간 자기를 이기면, 이기는 날이 진날보다 많으면 목표 달성이고 진날이 더 많으면 미끄러지는 건데 그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자습을 시작할 때 그냥 막 덤비지 말고 내가 10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는 인간인가 부터 한번 해봐. 정말 쉽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하다가 좌절이 되고 잘 안 되고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지. 그런 순간들이 없는 인간은 없어. 그럴 때는 두 가지 정도 선생님 말씀드릴게. 첫 번째, 혼자 해결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다 겪어본 선배 여기 있잖아. 그리고 십몇 년간 너희들을 분석하고 다뤄왔던 담임 선생님이나 구원장 선생님이나 다 계시죠? 가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해.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달랠 줄 알아야 돼. 자, 322일은 굉장히 길면 긴 시간이고 장기 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과도하게 막 속도를 낸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천천히 막 느리게 간다고 해서 또 되는 일도 아니고 되게 어려워.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반나절 정도 공부를 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 그런 쉬는 시간이 있고 보상이 있어야 인간이 나아가는 거지. 너희들이 어떻게 맨날 10시간씩 기계도 아닌데 공부만 하니? 나는 그래서 고3 때 하루 반나절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었어.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기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뭐 재밌는 영화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달래고 보상이 있어야 돼. 선생님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그렇게 하루 반나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처먹는 거. 그래서 굉장히 뚱뚱했죠. 그래서 그런 방법 정도는 마련을 해둬야 1년을 버틸 수가 있어.